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공단 입사 4년차 대리 정준호입니다. 여직원들의 로망, 풀고실의 이민호라고. 민호 씨 닮은 꼴로 좀 유명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누구야? 약간 입을 열면 좀, 좀 달라요. 이게 어색하시죠? 엄청 어색하네. 오늘은 에너지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날인데요. 제가 하는 업무와 그리고 저의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에너지공단 홍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다양한 업무를 제가 맡아서 진행했었지만 올해는 한국에너지공단 홍보관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의 경우에는 교육 이나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또 아, 떨고 있냐? 또 아주 특이하게도 지금 되게 어색하시죠? 엄청 어색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홍보실 입니다. 지금 막 출근을 마쳤고요. 박찬희 주임, 김보경 대리입니다. 여기 멀리 계시는 뒷모습 보이는 윤서정 과장님. 같이 공유도 많이 하시고 가르침도 많이 주시는 전소희 차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준호 대리는 어떤 직원인가요? 여직원들의 로망, 풀고실의 이민호라고. 네. 대면대면 하다 갑자기 술자리에서 돌변하는? 감사합니다. 홍보실의 정준호입니다. 네네. 홍보 내용은 해양광으로 하시되 방문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런 내용을 조금 같이 홍보하시는 거는 문제가 안 될 텐데요. 각점을 받으시는 기분이 사실상 많지 않을 걸로 보여요. 뭔가 폭답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홍보관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홍보관 운영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 권승지 직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성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왜 실수하시는 거예요? 망했다. 사무실에서는 말도 없으시고 그냥 딱 결제만 해주시고 그냥 수고하세요 승지씨 하고 가는데 여기 내려오시면 아,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하게 여기 있으면 뭐 넥슬라이스를 한다든지 넥슬라이스! 두 가지 얼굴 가지고 계시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소리 하지 마 임마. 저희 홍보관에 있는 이 공간도 한번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무 공간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울산이나 이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요.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사랑해요. 아, 솔라맨이 여기서 연습을 하고 계셨네요. 솔라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려라 펑펑마녀. 과연 솔라맨은 펑펑마녀의 음모를 저지하고 코키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솔라맨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에너지를 절약해서 지구를 지키는 뭐 그런 정예용사입니다. 정예용사 솔라맨이야. 안녕하세요. 펑펑마녀는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에너지와 돈과 전기를 마구마구 펑펑 쓰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이곳은 뮤지컬 공연팀의 대기 공간입니다. 미약한데. 안녕하세요. 막 정수이 너무 잘 챙겨주세요. 네? 아, 네, 그럼요. 예스맨이죠, 예스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평소대로 이름도 써드릴게요. 아, 네.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오늘도 멋진 공연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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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창작 뮤지컬 솔라맨과 펑펑마녀는 에너지 교육과 연계해서 만들어진 교육용 뮤지컬입니다. 공사립 유치원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향후에는 이런 전국에서의 공연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다리며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이름 알아? 맞아. 썸남은 형. 친구들 안녕. 난 지구와 위험에 빠지거나 어둠의 악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에너지 파워볼에 우리 친구들의 용기와 사랑 에너지를 모아 지구를 지키는 정의형사 솔라맨이야. 내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선 너희들의 힘이 필요해. 이 솔라맨을 도와줄 수 있겠어? 안 돼. 더 크게. 솔라맨을 도와줄 수 있겠어? 네! 좋았어. 너도 화하는 거 좋아하지? 깜깜하며 연기가 아닌데 연기 같은 거. 네, 네, 네. 일단 없이 보고. 저희 오늘 정기 공연 2주차인데. 네. 오늘까지 아주 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솔라맨 에너지. 브이로그를 찍는 거는 내가 찍는 게 싫을 수도 있어. 흥미를 끌 수 있게 찍고 집안에 타오르고 나만 보는 브이로그. 뭘 하는 사람이 그래? 근데 선택되신 거예요? 이 뮤지컬을 알리기 위해 담당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대박 같은데? 진짜다? 대리님은 정말 재미없는 분이시죠? 정말 뭔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그냥 저렇게 자꾸 내내만 할 줄 아나. 내내. 오케이. 저는 이제 뮤지컬 생활에 가장 좋은 부분이 그거 같아요. 애들이 물론 재밌게도 보겠지만 허약을 하잖아요. 에너지 영웅이 되겠습니다. 허약을 하는 부분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 영웅이 되어서 집에서 작은 부분을 실천한다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 뮤지컬 솔라맨과 펑펑마녀 직접 와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아래 창 나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솔라맨과 펑펑마녀 검색하시면 앞으로 많은 그런 콘텐츠들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솔라맨과 펑펑마녀 출세 포키 파이팅. 뮤지컬 솔라맨과 펑펑마녀의 한쪽 손을 거셨는데 온전할 수 있게 솔라맨과 펑펑마녀 널리 알리고 더 발전하는 뮤지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워!